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0년 전 봄,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죠. 이 참사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추모 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을 채운 노란 물결. 세월호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 10년째 같은 장소에 마련한 시민 분향소에는 별이 된 104명의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남겼는데요. 쓰다 보니까 약간 눈물 날 것 같고 그래서 절대 안 잊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먹먹한 마음을 담아 눌러쓴 추모 쪽지는 벌써 책상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란 리본을 꾸미는 작은 손. 그 뜻을 모두 헤아리기에는 아직 어리지만 참여를 통한 위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범하면서 학생들과 침범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리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은 문화재를 통해 어른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세월호가 슬픔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세요. 어느덧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나이만큼 자라 봉사로, 노래로, 나눔으로 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청소년들이 유족을 대신해 상주를 자처한 이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그 기억마당이랄까 아이들의 그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분들도 같이 함께하면서 조금 슬픔이 승화되는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내일은 진도 옛 팽목항에서 추모제가 10주기인 오는 16일에는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은 슬픔을 시민들은 추모와 연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